기존의 목공기계들은 대부분이 가공 재료를 찾고 움직이는 송재 방식이나 슬라이딩 재단 방식이 있습니다. 즉 2440의 재료를 재단하려면 5m의 면적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희 이어머신은 재료를 고정하고 이동 부재가 움직이는 방식이라 재료 길이만으로 재단이 가능하며 송재를 하지 않아 그 어떤 기계보다 안전하게 재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렇게 재료를 재단을 해도 이탈을 하지 않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부재가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보니 작업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죠. 그렇겠네요. 그냥 밀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초보자도 판만 올려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아주 잘 잘리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사선으로 재단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각도를 줘서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이 진짜 어려운 방법인데. 네. 예, 저게 정말 참 힘든 방법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동 부재만 움직여 주시면 바로 재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이어머신은 또 기존의 재단기는 한 번에 한 장만 되지만 네. 이어머신은 2에서 3장만 포개어 재단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이죠. 한꺼번에 두 장씩 저렇게 세 장씩 포개가지고 잘라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방향을 바꾸네요, 이건 또. 네, 저런 식으로 행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재단을 해도 부재는 움직이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기존의 방법으로 평을 잡거나 대패를 하려고 하면 주로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기를 네. 이용하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작업으로 하시죠. 이런 방식은 많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도 슬랭과 같은 넓은 면적의 목재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이어머신은 상판 위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우도 슬랭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원하는 두께만큼 쉽게 평잡기가 된다는 게 장점이죠. 저게 이제 떡판을 올려서 저런 식으로 평잡기를 아주 수월하게 그냥 한꺼번에 8mm에서 10mm씩 그냥 깎아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연머신은 다기능 목공기계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다기능 목공기계인 거죠. 네, 대표적으로 짜맞춤과 몰딩과 같은 고난이도 기술이 기계의 메인 능력이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재단과 절단, 평잡기 대표 같은 목공의 기본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 여태 설명해 주셨던 재단과 절단, 평잡기 대패가 메인이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짜맞춤과 몰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멀바니. 짜맞춤을 하는 제일 처음의 방법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손으로 재단을 하거나 네. 망치와 끌로 수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예, 힘들죠. 그렇죠. 예. 이러한 방법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숙련 정도에 따라 작업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이 짜맞춤을 목공계에서 아주 고난이도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 루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네. 조금은 쉽게 짜맞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연머신에서는 이러한 짜맞춤을 다양한 직을 통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보이는 주황색 중앙? 저게 직인 거죠? 그렇죠. 저게 직이죠. 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단순히 직을 따라가는 방식이라 조금의 감각만 익힌다면 네. 누구나 그 짜릿한 손맛과 정교한 짜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술을 많이 습득할 이유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냥 지금만 따라가면 네네. 되니까. 그렇죠. 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원하는 모양의 형상날을 장착하고 네. 원하는 사이즈의 지그를 선택한 다음 네. 상판 홈에 뭐 고정만 시킨다면 그 다음에 스토퍼를 이용해서 열쇠 복사하듯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짜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세팅한다라는 개념만 살짝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게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짜맞춤을요. 그렇죠. 네,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직관적이며 쉬운 방법으로 짜맞춤을 할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큰 장점이 되지만 네. 뭐 사용자가 더욱 숙련만 한다면 네. 본인의 입맛에 지그를 만들면 뭐 원하는 모양의 가공물을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그를 만들어가 활용하는 방법도 공개를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태블릿 PC에 그런 영상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그도 기계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 앞전에 언급됐던 그 시스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죠? 가격대가. 아, 가격대가 엄청 예, 비싼 거는 뭐 저희 기계 절반값 이상 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비싸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홀타공도 저렇게 쉽게 그러네요. 이것도 직으로 하네요. 홀타공도. 그렇죠. 이렇게 XY축으로 저 주황색 저 지그가 들어가서 일정 간격으로 하는 거네요. 가공을 그렇죠. 직접. 완성된 부재를 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냥 바로 복사만 해내면 돼요. 아, 저건 굉장히 또 얇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런 작은 것도 거를. 얇은 것도 목재 물려서 네, 저런 식으로 쉽게 이거 보면은 이 기계가 다공을 좀 상당히 또 정교하네요. 그렇죠. 저것도 이제 사선으로 지그를 만들어서 네. 저는 사선 타공도 쉽게 할수 있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다양한 지그와 형상날을 이용해서 몰딩, 라운드 작업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날과 콜킷을 설정하여지고 원하는 날을 갈아주시면 네, 원하는 가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상날을 언제든지 교체가 쓸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갈아 끼우기만 하면은 그 날에 달려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런 작업이 보시면 좀 힘든데. 그렇죠. 저런 작업은 기존의 기계로는 성재 형식이다 보니까 거진 그렇죠. 죽음에 가깝죠. 그렇죠. 위험하기도 예, 하고요. 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은 또 상당히 고가치의 그런 걸 누리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가치 있습니다. 기계라니까요. 네. 예. 저런 거는 뭐, 문 손잡이라든지, 저건 원을 따로 없네요. 와, 원도 가능하고요. 네. 그럼 원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18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범위가 예. 상당히 상당하네요. 넓네요. 저것도 형상날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저렇게 원을 원을 따고. 따고 그대로 날만 바꾸면 또 저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저거는 또 지그가 유해서. 네, 맞네요. 예. 레코드 판처럼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말 디테일. 저거는 이제 CNC도 하기 힘든데. 네, 그렇겠네요. 네. 저렇게 이제 의자 라운드도 저런 식으로. 아, 이게 의자 그 라운드 후드 좀 해야 되나? 힘드구나. 아, 정말 멋집니다. 뭔가 살짝 아름다움이 느껴지네요. 예술 그런 느낌이죠? 야, 이쁩니다. 저것도 이제 다리 의자를 이제 복사하는 건데, 쓱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의자 다리를 복사해서 그렇죠. 지그판에 꼽아놓고 뽑아놓고 면처리가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 모두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리면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작업이잖아요.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저렇게 정교하게 되는 게요. 근데 제가 가서 계속 보니까 바이스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야. 또 이제 네. 목공을 하시다 보면 그 항상 마지막 마감 작업이 수작업으로 아,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연못이는 저렇게 사포와 올 같은 마감 작업까지 정교하게 가능한 거죠. 저런 식으로 날만 쉽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RPM에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걸 이용해서. 오, 이건 되게 충격적인데요. 여기 사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와. 아,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면적의 목재를 올려놓고 네. 사포로 평잡기도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두 왔다 갔다 마리 하면은. 왜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죠? 사포도 하고 예. 평도 잡고. 네. 아, 좋습니다. 야, 면이 상당히 네, 아유, 깔끔하죠. 명상에서만 봐도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야, 저게 다 연못이 한 대에서 가능한 아, 거죠? 기계 한 대요, 쫙. 어메리버블. 그러니까 가구의 외곽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계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면을 다 사포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재단과 절단, 평잡기와 대패, 짜맞춤, 몰딩, 사포, 오일과 같은 마감 작업까지가 이 이형 머신의 기본적인 가공 능력이라는 건데 아, 이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기계의 기본 털이 이제 기계의 기본 털이 목재로 만들어져서 같은 목재를 보존시킬 때 재료가 좀더 단단하게 보존됩니다. 금속 같으면 좀잘 미끄러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밀도 차이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기계의 베이스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드를 이용한 만의 집성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재 특유의 수축 팽창 뒤틀림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나무를 고정시켜서 가공할 수 있는 이제 고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가능하네요. 예. 일단 뭔가 고정을 해야지만 그렇죠. 예, 작업이 되니까 빠뜨려서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작 방식은 이제 XY 축은 수동, Z 축은 컨트롤 박스에서 단순 버튼을 터치해서 입력 조작하는 반자동 방식의 기계이기 때문에 네. 뭐 컨트롤 박스에서 안정 장치를 잘 세팅해 놓기만 한다면 쉽게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계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 안전한 거죠. 엄청 안전하겠네요. 아,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하나 의구심이 드는데 저런 식으로 반자동 방식으로 하는 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량 생산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저희가 직을 이용해서 쉽고 편안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이어머신이 라인처럼 깔려있고 그 한 대마다 직을 세팅이 각 공정마다 한 대씩 다 되어 있다면 기존의 원목 제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원목 짜맞춤 제품도 경쟁력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